리졸트를 통해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가 map for result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map을 어떻게 해, resul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multiply 해서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 result로 데이터 타입을 아예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그래서 i32 혹은 parseInt error. 요거 둘 중에 하나, 요런 형태의 요 에러 타입을 규정한 결과가 아웃풋이 나오도록 우리 구성을 했습니다. 이전하고 좀 다르죠. 이전에는 멀티플라이에서 그냥 i32가 나오고, i32가 안 나오면 그냥 패닉해버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패닉이 되거나 i32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이고, 상당히 재밌는 것은 패닉은 i32 데이터 타입이 아닌데 괜찮으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리턴 타입은 i32인데 패닉이 리턴되면 어떻게 하느냐는데, 패닉은 리턴되는 게 아니에요. 패닉은 그냥 패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타입을 아예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i32가 나오거나 아니면 에러가 나오거나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parse하고, 그죠? parse도 역시도 i32 타입. 요거 우리 generic trait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generic trait. parse는 어디 있느냐 하니까 얘가 규정되어 있는 from str 트레이트에 규정되어 있는 메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from str이 뭐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i32를 하고 요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가 둘 중에 하나죠. result이니까, parse는 result를 리턴하니까 에러거나 아니면은 데이터가 오거나 OK거나 아니면은 에러거나 하는 거죠. 에러의 경우는 에러로 하고, 에러가 아니고 제대로 숫자가 나왔다, 그죠? 숫자가 바로 나왔으면 다시 한번 세컨드 넘버로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또다시 데이터가 나오면은 이렇게 OK이면은 이렇게 이걸 리턴하고, 아니면은 에러를 리턴하고, 그죠? 요 데이터 타입이 연산되어서 되겠죠. 그러면은 이 멀티플라이 결과를 해서 이제 뭔가 데이터를 꺼내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는 지금 OK 속에 들어있잖아요. OK 배리언트 있는 그 배리언트 있는 것을 꺼내서 쓰는 거죠. 꺼내는 방식이 이렇게 돼 있네요. Result. 이 경우에는 요 n을 꺼내서 프린트하는 거고, error인 경우에는 이 error도 꺼내서 프린트하라고. 둘다 n을 꺼내거나 1을 꺼내거나 꺼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데, 얘는 에러가 될거 아니에요? 에러죠. 그러니까 ERR에 뭔가가 에러 메시지가 들어있겠죠. 그것을 꺼내서 쓰는 겁니다. 꺼내면은 이전에 우리 봤던 거 똑같죠? 이렇게 에러 invalid digit found in string. 요 내용은 에러 뜻죠. 그 내용입니다. 에러가 뜯고, invalid digit found in string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봤던 패닝하고 동일한 방식이죠. 요것을 이제 maybe 쓰인 경우인데, 이게 뭔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중적으로 막 꼬여 있으니까 이걸 좀더 간단하게 한게 요겁니다. 밑에 예를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요런 좀 복잡한 구조, 딱 봐도 복잡하죠. 요것을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하느냐 하는 건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and then을 쓴 겁니다. 이전하고 똑같죠? and then이고 그 속에는 close 들어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좀 복잡하죠, 그렇죠? 자, 구성을 했습니다. first number 해서 뭐가 나오고, 나오면은 그것을 넘겨주는 거죠. 넘겨줘서 그 first number를 argument를 해서 second number parse를 하고, 다시 이제 여기서 맵해서 세컨드 넘버와 퍼스트 넘버와 세컨드 넘버, 이 퍼스트 넘버와 세컨드 넘버를 합쳐서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뭔가 조금 깔끔하지가 않죠, 그죠? 이것도 좀더 편리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첩되어 있는데, 중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맵만 따로 떼낼 수가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좀더 이전에 있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서로 코드를 두 개를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RxJS 시간에 아마 이걸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전체 블럭이고 그 속에 또다시 여기에 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만큼을 이 가로 밖으로 끄집어낼 방안이 있지 싶은데 바로 탁 떠오르진 않네요. 이따가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놔 주시기 바랍니다. Some things are better left unknown. 이어서 리졸트의 일리어스입니다. 이거는 뭐 간단한 내용이에요. 별다른 뭐 게 없습니다. 그냥 보시다시피 이렇게 리졸트의 t 파싱 에러 이 경우를 이렇게 일리어스를 하자 하면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 이게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이걸 대신 써놓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건 그냥 일리어스를 만들어두는 겁니다. 특히 이런 이제 반복적으로 특정한 데이터 타입의 에러, 파싱 에러 같듯이 반복적으로 쓰이는 이런 장소에 이런 일리어스를 쓰면 편리하다 뭐 그런 거예요. 딱히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얼리 리턴 역시도 별다른 얘기는 없어요. 뭐냐니까 이전에 우리 봤던 게 매퍼 리졸트 같은 경우 이렇게 됐었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좀 보기 좀 상그럽죠. 좀 상그러우니까 이것을 조금 나눠서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나눠서 정리한 게 이런 겁니다. 이름을 얼리 리턴을 붙여놨는데 딱히 뭐 얼리 리턴이 이전에 다른 이전의 코드와 다른 건 없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나눈 거예요, 둘로. 그죠?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요 코드, 요 코드 내용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죠? 여기 있는 요 코드와 위에 있는 요 부분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뭐 딱히 그렇게 다른 건 없어요. 그렇게 다를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거는 보기 상그러우니까 둘로 나누는 것이 좀 더 보기 상그럽지 않고 낫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요 부분 요 부분도 이제 물음표를 이용하는 건데 물음표를 이용하는 거는 별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것도 일종의 일리어스예요. 어떤 일리어스냐니까 early return 요 코드를 다시 가져와서 보시면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만큼을 그냥 물음표로 대신하자는 겁니다. 물음표가 엘리어스가 된 거예요. 그럼 앞에는 매치도 필요 없죠.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얘와 얘의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물음표 엘리어스로 대신한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모습들이에요. 요거는 자주 가끔씩 또 등장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면은 이 에피소드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